다음 소식입니다.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연천역 구간은 오늘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. 벌써 이틀째인데 전기 공급에 이상이 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 언제 복구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태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경원선 동두천역 입구에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이 몰리면서 셔틀버스에 긴 대기줄이 세워졌습니다. 앞서 어제 오후 6시부터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동두천역부터 연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. 이 때문에 연천 방향으로 가려던 시민들은 동두천역에서 내려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. 코레일 측은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 13대를 투입했습니다. 연천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 많이 늦어갖고. 국가철도공단은 낙뢰 등 외부 고압 전류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장비인 필외기가 작동하면서 전기 공급이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천역에 설치된 필외기 중 한 개가 그제부터 어제 오후까지 세 차례 작동했고 이어 어제 오후 5시쯤엔 청산역 인근에서도 필외기가 작동했다는 겁니다. 이 가운데 낙뢰로 필외기가 작동한 경우는 그제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. 필외기가 동작을 하면 저희들 차단기는 자동적으로 고장으로 판단하고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을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. 처음에 새 걸로 교체를 했었는데 필외기 자체 문제는 아닌 걸로. 지난해 12월 개통한 경원선 동두천 연천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지금까지 5차례입니다.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철도공단은 오는 19일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SBS 이태권입니다.